4차 산업의 핵심 산업 분야가 될 VR. 가상현실 영상 세계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제처럼 느끼게 하는 영상 기술을 배우는 전파진흥협회 VR 강의실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번 강좌는 K-POP과 함께하는 VR 생중계 제작 실습 교육으로 K-POP 공연 현장을 VR 시스템으로 기록하고 인터넷으로 현장을 중계하는 강좌입니다. 정우성 강사는 공연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사고를 조심하라고 제작 노하우를 알려주고 전문 콘텐츠를 완성할 수 있는 심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심화 과정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라이브 K-POP 뭐 한때 사실 한류가 굉장히 이제 하도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워낙 인기가 지금도 좋은 편이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 뭐 웹툰 같이 이제 그런 식의 콘텐츠들을 제작할 수 있는 과정의 심화 과정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같이 만드는 과정을 그러니까 뭐 6개월 동안 같이 팀워크를 해가지고 어떤 영화 제작 과정을 가지고 그 영화를 나중에 뭐 부산 부천 국제 영화제나 이런데 VR 영화제 같은데 출품하는 것까지를 어떤 툴로 갖고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만 사실은 익숙해지고 그렇게 VOD나 이런 영화 제작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이 라이브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VR 촬영 실습장에는 360도 촬영을 위한 카메라가 서 있고 카메라맨은 없습니다. 이번 강좌에 VR 중계 실습을 위해 신인 걸그룹 식스밤이 초대됐습니다. 출연자에게 VR 촬영에 대한 연출 요도를 설명하고 일동이 시작됩니다. 카메라 3대가 하나가 되어 동시에 돌아가고 유튜브를 통해 현장이 중계됩니다. 교육 2일차, 오늘은 VR 편집 기술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360도 카메라로 촬영한 파일을 컴퓨터로 옮기고 편집 프로그램을 엽니다. 카메라 3대에서 동시에 촬영된 영상을 하나로 합성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수강생들 처음 접한 프로그램이라 사용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VR만 아니라 MR까지 해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건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고 유익하게 좀 들었습니다. 특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일단 우선은 뭐 제작 쪽이 있어서 제작 쪽이 조금 제작하는 툴들이 조금 관심 있게 좀 살펴봤습니다. 구글, 삼성전자, 소니 등 대기업들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인프라는 하루가 다르게 기술 발전을 하고 있지만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는 VR 산업이 본격화되기 위한 운년이었다며 우리나라는 양질의 콘텐츠 개발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사는 강조합니다. 아무래도 그 하드웨어 쪽이나 기술 쪽은 그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큰 거대 자본이 있는 쪽에서 시장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은 아무래도 콘텐츠 쪽에 좀 더 지금 많이 또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 기업도 그렇지만 VR 콘텐츠 쪽에 한국이 보다 더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저희 강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VR, AR 산업은 콘텐츠와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그리고 디바이스가 결합된 융복합 산업으로서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테마파크, 공공문화시설 등에서 볼 수 있는 VR 영상이었지만 앞으로 스포츠, 의료수술 분야, 교육 콘텐츠 분야, 방송, 영화 등을 점령하리라는 것이 이번 강좌의 메시지입니다. 다가올 VR 영상 시대를 맞이할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홈TV 뉴스 정성태입니다.